못 받은 사람이 있어? 또못 받았어? 받았어? 정원 못 받았어? 자, 그러면 어휘 이제 어원 정리 들어가자. 오늘로 일단 이 책은 끝까지 이제 진도가 다돌 거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늘 다 일단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됐어? 보면 이볼루션의 단어를 대표 단어로 줬지. 진화. 어원은 볼루 볼브에서 롤 구르다 의미로 돼 있지 않아? 965. 전치사 편에 있는 어원이야. 그래서 evolutionally가 진화, evolve 진화하다. revolutionally는 혁명이나 혁신의 이미지. devolve. 자, 마지막 볼루브레 단어 줄 한번 쳐줘. 나머지 단어가 문제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기본 단어는 맞아. 근데 그 중에 볼루브레 단어가 가장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죠? 근데 그 단어의 경우는 구로다의 자, 여기 가볍게 보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볼 구르다. 그러니까 혀가 이렇게 굴러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혀를 이렇게 말 잘할 때, 그치? 우리 만화로도 이렇게 막 그리잖아, 그치? 만화로도 이렇게 입이 돼 있으면 혀 이렇게 흘러 이런 그리나? 그치?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달변적인 거죠, 여러분들, 그치? 프린트 봐봐. 프린트의 볼륨을 단어에서 유창하고 달변해. 동요는 물론 이제 플론트의 단어 있고 플루의 의미 자체 흐르다 의미 아니었어. 그래서 입바깥으로 말이 술술 흘러나오는 거 맞지? 오른쪽에 이미지를 보면 그치? 말을 이렇게 썩 잘함을 얘기하는 그래서 밑에 볼루브레 단어가 이렇게 또 설명이 돼 있지 않아? 그래서 어떤 달변적이고 유창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크게 비중 있는 단어는 아닐 거야, 그죠? 자, 교재 좀 다시 보자. 이제 교재를 다시 이렇게 보면, 거기서는 볼륨을 단어 정도만 챙겨오면, 자, 그 밑에. 리버스 단어가 반대입니다. 어원은 버스버트. 참 중요한 단어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어원이죠, 여러분. 그치? 일단 버스나 볼트는 턴, 돌리다 의미를 갖고 있고 턴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지 않나. 자, 보자. 처음에 adverse 단어 줄 한번 쳐줘. 애니 버셔이나 뭐 오퍼레이션의 단어도 줄 한번 쳐주고 오버트 컨트러버셜 컨트러버시의 단어도 줄 쳐이지 컨트러버시 컨버트 디버스의 단어도 줄 치고
Diversification, divert, extrovert, inadvertent, inadvertently, incontrovertible, introvert, purpose의 단어를 줄 치고, traverse, 스타일의 단어도 줄 쳐주고, version. 다 의미는 있지,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독해할 때도 많이 접하는 단어 유들인 것 같아, 그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단어 하면, 더 스미 좀 체크한 단어 중심으로 보면 될것 같아, 그죠? 자, 처음에 adverse 단어가 이렇게 있지 않나? 자, 이제 프린트 보면서 따라와도 돼. adverse, 그죠? 두 번째가 oversion. 그치? 세 번째가 controversy, 그치? 그 다음에 있어서 diverse, 그치? 퍼버스, 그치? versatile. 뭐, 요런 단어들이 요렇게, 그치? 자, 머리 들고. 지금 스미 이 어원에서 여섯 개를 이렇게 체크했을 거야, 그죠? 나머지 단어도 시간 있으면 좀 볼만하지,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요 단어 중심으로 한데 기억은 하고, 자, 전부 다뭐 들어가야 되냐? verse, vert가 다 들어가 있는 단어들로 봐야지. 돌아서다, turn, 그치? 그래서 턴의 의미를 가지고 다 이렇게 그치? 형성된 단어들로 봐야지 뭐. 맞지? 자, adverse 단어는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 돌아선 거니까 반대 의미 돼 있지 않겠어? 근데 반대라는 표현은 상황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게될 수도 있지 뭐, 그죠? 불리한 뭐 이런 의미로 되지 않겠냐? 근데 adverse의 단어는 특히 우리가 날씨 표시할 때 많이 쓰잖아. adverse weather는 뭐야? 악천, 그죠? adverse weather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 adverse 형용사는 특히 날씨, 이미지에서 준 것처럼 이미지 뭐라고 돼 있어? Your property는 재산을, 그치? For adverse weather, 악천후에 대해서 너의 재산을 뭐 보호해라, 뭐, 그치? 이런 식의 표현이 이제 your property 다음에 for adverse weather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기상대에서 지금 일기예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폭풍이나 어떤 뭐 자연 재해가 있을 때, 그치? Your property, 너의 재산을 protect, 보호해라. For adverse weather, 악천후에 대해서, 그치? 자, 여러분 여기 잠깐 보자. 근데 adverse의 단어 자체는 특히 날씨에 이렇게 견줘서 생각을 좀 잘해. 그러니까 날씨 중에서 반대로 돌아선 날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날씨를 얘기하겠죠. 그치? 악천후라는 표현을 써. 기억 잘하고. 자, 두 번째 어브로션은 어떻게 돼 있어? 이미지 봐봐. 어브로션의 단어는 반감, 돌아선 감정을 얘기하지 않겠어? 적대감, 혐오스러움, 그죠? 그 아이의 표정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스럽거나, 그지? 적개심을 표시해주는 표정이지. 좀잘안 나왔나? 아이의 표정이 지금 이렇게 적개심이나 혐오스러움을 이제 나타내.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 포지션, 그지? 됐어?
근데 동요는 스님이 뭐뭐 적어줬어? Animosity, hostility, antagonism, antipolicy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그 이미지에 뭐뭐 돼 있어? Dislike, 또 hate, 또 hatred, 뭐 이런 식의 단어가 있는 로드, 그치? 로드의 단어도 짐이 되는 게 싫어요 이런 단어라 돼 있잖아. 여기 봐. 우리가 평소에 싫어하다 할때 로드 이 단어도 많이 했잖아. 이게 뭐였지? 짐이 되는 게 싫습니다. 로드. 어버미네이스의 단어도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하는 거라고 했지 않았어? 이건 뭐라 그랬어? 오메노메. 불길한 징조. 그치? 느낌 안 좋네. 이런 단어 어버미네이트라 그랬잖아. 이 단어는 잊어버리지 말지.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지, 여러분들. 뭔가 싫어하고 혐오스러운 거. 맞지? 또뭐 있었죠? 에버런스. 치를 떨듯이 싫어요. 에버런스. 그치? 에이비, 호루호루가 이게 떨다 임이라 그랬잖아. 저 왼쪽에 그 아이의 이미지 옆에 이런 단어들이 쭉 배열이 돼 있는 거야. 뭔가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하다. Aversion, 그치? 근데 그 이미지에서도 없고 스님이 적어준 단어에도 없는데 무슨 단어도 있네. Enmity, 그치? 이 단어도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한다. Enmity, 그치? 이 단어도 하나 이렇게 써. 그래서 뭔가 싫어하고 혐오스러움을 얘기한다. 조금 결정 잘해. 됐어? 지금 하나 더 물어봐. 최근에 배운 단어인데 하나 물어보자. 애호하는 건 뭐지? 애호가 뭔지 알지? 좋아하는 거잖아. 최근에 배운 단어가 뭐? 애호라는 의미도 있고 성향이라는 의미로도 얘기해줬잖아. 뭐? 에이 선 이렇게 거가지고 선에 매달려 있으면 그 선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진다 그랬잖아. 펜천트의 단어 있었잖아. 이 단어가 일정한 성향이나 애호. 이런 의미 있다 그랬잖아. 아이 그잖아. 이게 라이킹의 의미라 그랬잖아. 어이 참말로. 요 펜의 어원이 요게 이제 메달이다 의미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이 봐라. 선이 이렇게 가는데 매달리는 거에 따라서 선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지잖아. 그래서 펜천트의 단어는 이렇게 매달 어떤 성향을 얘기한다 그랬잖아. 성향, 경향, 애호. 성향이라는 건 좋아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치? 요즘 시간에 맞춰서 가는 성향이 있어. 무슨 얘기야?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걸 좋아한다는 의미 아닐까? 맞지? 애호. 성향. 이렇게 쓰는 단어지, 여러분들. 맞나? 그래서 요 단어는 요렇게 이제 같이 한번 또 기억하자. Operation, 그치? 동요도 좀잘 열심히 챙겨주고 됐나? 근데 Controversy의 단어는 뭐 금방 쪼개진 거 아니야? 어떻게 쪼개? Contra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컨트라의 접두사가 반대 의미잖아. 카운터, 그치? 그래서 서로 반대적인 입장에서 서로 반대로 돌아선 상태 이야기, 토론이나 논쟁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나? 그치? 오른쪽 밑에 이미지에서도 서로 간에 자신의 입장에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걸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어떤 논쟁이나 토론 바이를 컨트러블리시, 그치? 이 단어도 많이 써는, 독해에서도 많이 나오고, 컨트러블리시. 자, 오른쪽에 이제 디버스 단어는 뭐지? 아, 디버스의 단어 DI가 요게 이제 우리가 분리탈 멀리 의미가 있잖아. 그럼 요건 무슨 의미거든? 이제 이런 식의 의미로 봐야지,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아, 디버스 단어가 이제 턴의 의미가 있고, 그치? 스미 잠깐 여기 좀 볼게. 아, 근데 요 이미지 찾아, 요 이미지가 없더라. 어떠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서 있는 시야만 이렇게 바라다 볼 때는 어때? 좁지. 자기 앞만 이렇게 쳐다보면 어떨까? 시야 자체가 이렇게 좁고 편협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아? 어떠한 일을 판단할 때는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고 주변을 좀 보고, 그리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 머리 들어봐. 고개를 턴하면 어때, 여러분들? 좀더 넓은 거, 이렇게 다양한 걸볼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맞지? 에이, 고개를 딱 한쪽으로 고정시킨 것보다 턴한 상태는 좀 이렇게 다양한 걸 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버스의 단어는 다양한, 별개예요. 근데, 메리우스에서 다양한. 그치? diversity, 그치? 진짜 많이 쓰는 단어지, 뭐. 오른쪽에 이미지에도 diversity days, 다양한 날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무늬가 정말 다양하게 돼 있지 않니? 똑같은 도형이 없잖아, 그치? 다, 모형이, 생태가 다른 도형들이 쫙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 그치? 다채롭지, 여러분들, 그치? 아무래도 한쪽을 이렇게 가는 것보다 고개를 돌려서, 그치? 턴해서 여러 개의 봄을 얘기할 때 쓰는 게 디버스의 단어야. 근데 이 단어를 계속 머물러 주는 이유는 많이 보니까 독해에서도, 그치? 어떤 다양함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 diversity, 그치? 잊어버리면 안 되는. 자, 그다음 여기 좀 보자. 또. 아, 퍼버스의 단어도 버스가 있고, 퍼는 우리가 수로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수로. 수로, 그치? 퍼의 접두사는 어디에게 통과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퍼버스의 단어는 턴, 수로, 그치? 그래서 의미 자체가 뭐로 돼 있어? 완고하고 고집센. 이 단어 문제 내면 진짜 오답률 많아. 그치? 퍼버스의 단어 잘 얘기해야 돼. 자,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 요 단어 보면 생각나는 단어 없어? 뭐 있지? 퍼버스, 아니, 물론 이제 고집세고 완고에 대해서 뭐 동요는 몸으로 돼 있어? stubborn이나 뭐 obstinate, headstrong. 요런 게 이제 우리가 고집세고 완고한, 그치? 그 이미지도 트럼프가, 그치? 퍼버스한 느낌을 주는 거지, 뭐, 그치? 고집세고 완고하다. 그러니까 고개가 돌아가는 것을 딱 고정시켜 주는 거야. 고개 돌리지 못해 손으로 딱 고정시켜 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만 본다는 얘기지, 이게. 그치? 그러니까 고집세고 완고한 걸 얘기해. 자, 잠깐 여기 좀 봐봐. 그 이미지가 일단 퍼버스에 따른 이미지를 주고 있는 건데, 버스가 턴의 의미 있잖아. 근데 디버스는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다양한 걸볼수 있는데, 퍼버스는 요 돌리지 않고 한쪽으로만 딱 통하게 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딱 고개를 고정시킨 상태 얘기해. 한번 다시 이미지 봐봐.
옆에 사람이나 옆에 걸 보지 않으려고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니? 딱 고개가 돌아가는 걸딱 막고 있잖아. 그치? 이게 퍼블스단 거야. 이해됐어? 자, 근데 여기 좀 봐봐. 아, 퍼블스 단어는 무슨 단어 딱 기억이 나? 중요한 단어인데? 뭐? 에이, 이 단어는 이 단어 기억해야지. 퍼시빌. 아, 이 단어가 같이 기억이 돼야지. 나 퍼블스 앤 퍼시빌 단어 이거 기억 안 나? 이건 뭐였지? 아, 퍼가 수로 통과하고, 시비어는 뭐야? 심한, 혹독한 거, 그치? 그래서 퍼시비어의 단어는 심한 걸 참고 통과해서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 뭐야? 인내하다, 참다, 그치? 이 단어 기억해야지. 아이, 참말로. 참다, 인내하다. 오늘 배우는 단어 중에 쓰면 개인적으로 어떤 그치? 가장 주요 단어 중에 속하는 걸로 보는데, 그치? Persevere, 그치? 얼마 전에도 했어. 요 severe 자체가 심하고 혹독한 거잖아. 맞지? through는 통과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심한 것을 통과해서 나오는 게 persevere. 그러면 그 심한 혹독한 걸 어떻게 한 거야? 참고 인내한 거 아니야? 명사가 perseverance, 인내. 그치? 와, 이 단어는 진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아, perseverance, 그치? 인내, 참을성. 그치? 맞지? 이 독해 할때 우리가 주제 제목 고를 때도 많이 쓰는 단어, 빈칸 채울 때도 많이 들어가는 단어잖아. 그러니까 자 잠깐 여기 좀 봐봐. 우리가 이제 단어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공무원 시험이든 이제 일반 경찰 시험이든 간에 그쪽에 어떤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 아까는 펜천트에 그런 게 있어야 되더라. 그러면 그 성향의 흐름에 근데 주로 어떤 식의 단어 성향이야? 긍정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단어를 많이 선택해. 공무원 문제는 문제 자체 시험 테스트하는 그 대상이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의 단어는 많이 묻고 많이 확인하려고 덤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정리되어 있어야지, 그치? 근데 선생님 봤을 때, purpose 단어 보면서, persevere 단어는 생각하지 않을까? 이래 싶었는데, 그치? 아, 이 단어 생각한 건안 되고, preserve는 뭐예요? 네, preserve의 단어는, 요거는 뭐예요? 워낙 많이 봤죠, 뭐. serve가 요게 키베임이잖아. 뭐예요? 도전하다. 맞죠? 응, 보존하다. 에이, 자연보호 뭐 이럴 때 많이 쓰는 단어 preserve. 이 단어 생각나면 안 되지. 이거는 좀 형태가 좀 그렇잖아, 그치? 자, 이렇게 세 단어 그러면 체크해봐. 아, purpose, persevere, preserve, 그치? 이렇게 딱세개 묶어 정리해봐. 됐나? 왜 퍼블스 단어가 고집센 건지도 알겠어? 고개가 움직이지 않게 턴하지 못하게 딱 고정시키는 그 트럼프 그 모습, 그치? 트럼프 대통령이 참 고집세잖아, 여러분들, 그치? 아, 근데 참 보면 미국 이쪽에 성향 사람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치? 뭔가 완고하고 고집세고 그런 면이 진짜 강해. 여러분 저기 뭐냐 요번에 IS 그총 뭐니 대빵이라고 그러지? 그 죽었다 그러잖아. 뭐 해서 현상금이 290억 원이 걸려 있는데 요번에 뭐 죽었다. 근데 이유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첫째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구테타에 의해서
축출 제거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어느 가능성을 더 보죠? 미국 특수부대의 그제 일이다라고 보는 쪽이 많지 여러분들 그제.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게 있나 봐. 뭐냐면 뭔가 이렇게 딱 집으면 몇 년에 걸려서라도 침밀할 계획을 세워서 제거를 해.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그런 희생양들이 참 많잖아. 뭐 리비아 가다피 이런 경우도 있고 그제. 뭐 이집트 후스 아자 이라크의 후세인도 그렇고, 그치? 사실은 그쪽 유해 사람들에서는 그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들이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 근데 미국과 이제 적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뿐이지, 그치?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특수부대의 소행일 가능성이 참 많다고 얘기하더라.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김정은이는 어떤데? 참 불안한 구석이 많을 거야, 응? 아니, 근데 미국 애들은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조금 애들이 집요한 면. 그치? 퍼플스한 면이 참 얘네들이 강해. 그래서 좀, 그치? 그런 응징적인 부분이 있더라고. 자, 여기 보자. 자, 이거 하자. 버스타일의 단어는 뭐야? 요거는 디버스 단어 같은 것 같아. 머리 들고. 돌아서는 거니까, 아까 디버스 단어가 다양한 걸 본다 그랬잖아. 그럼 일을 하면 뭐, 다재다능한 거 아니겠어? 뭐, 이것도 저것도. 근데, 오른쪽 이미지를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는 게 뭔지 알지, 여러분들? 여학생들은 이칼못 봤나? 남학생들은 많이 봤지.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뭐지? 그 바탕화면 봐봐. 칼에, 말이 뭐, 별게 다 매달려 있잖아. 그치? 뭐, 오프너도 있고, 나이프도 있고, 포크도 있고, 그치? 드릴도 있고, 응? 그래가지고, 스위스 아미 나이프에서 워낙 이건 유명한데, 그치?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치? 돌려가면서 자기 필요한 걸 이렇게 쓰는 칼, 그치? 스위스 아미 나이프. 아, 이렇게 돼 있잖아. 얘들 겉에 딱 빨간, 이렇게 스위스 마크 딱돼 있잖아. 그치? 스위스 놀러 가면 제일 많이 사다 주는 선물 중에 하나 아니야? 스위스에 놀러 가면 이칼 제일 많이 사다 주는 게 있어. 근데 조금 이제, 좋은 거 사다 주자. 그럼 이제 칼이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사다 주니? 시계 많이 사다 주지, 시계. 근데 시계 같은 경우는 정말 싸. 싸고 좋은 시계가 많아서 그 스위스에 가면은 선물로서 이렇게 사다 줄 만한, 그치? 그런 시계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나이프는 진짜 싸고. 나이프는 스미 그때 샀을 때 3유로인가 4유로더라. 3유로, 4유로면 얼마야? 한 1,500원, 1,400원 곱해봐. 그러면 뭐한 5, 6천원 정도 선인 거지, 그치?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몇만 원 되는 거지, 여러분, 그치?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외국에 나와서 이렇게 물건 사다 보면 밀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밀수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 막말로 칼 10개만 사오면 얼마 이익 보는 거야. 뭐, 그치? 보통 지금 가격 차이가 10,000원에서 15,000원 차이니까, 그치? 10개만 사와도 10만 원, 15만 원이 되는 거. 근데 그 부피가 크지가 않잖아. 조그만 부피인데도 그 정도인데,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밀수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던 게, 물건에서 그 다음에 막 하겠다는 처음에 목적보다는 여행 갔다가 순간, 그치? 뭐 이렇게, 이건 진짜 그렇다, 그치? 그러다 이제 커지는 거지, 단위가. 옛날에 그래서 뭐 많이 했었니, 밀수를? 시계나 다이아몬드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잖아. 그럼 다이아몬드 어떠니?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때 있잖아. 결혼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뭐 예물 이렇게 주고받잖아, 그치? 그랬을 때, 사실 우리나라 다이아몬드를 주고받는 것은 뭐 능력만 된다면 좋은 일이잖아. 뭐 이래서 그걸 사서 아니다 이렇게 낭비적이다 이러면은 안할수 있는 거지만 다이아몬드 자체는 여자 입장에서는 어떠니? 평소에 결혼 반지로서 보관할 만한 충분한 의미도 있고 그제? 근데 이제 비싸서 못 하잖아, 그제? 근데 그게 얘들 맞아. 다이아몬드를 외국에 나서 사면 어떠? 우리나라 가격에 3분의 1 가격도 안 되지. 3분의 1 가격도 안 돼.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막큰 대물량이 아닌 상태에서는 그치? 뭐 이것도 미수지 그치? 권장할 사항은 아니다 그치? 아 근데 진짜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야 니네 저기 스님 하나 팁을 알려줄게.
나중에 결혼할 때 이렇게 저기 신랑 신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시계나 아니면 폐물이라 그러지? 저기 이렇게 뭐 반지 이런 거 있잖아. 어디 가면 우리나라는 제일 싸게 살수 있는데. 저기 가면 진짜 좋은 거 싸게 살수 있어야 되더라. 어디냐면 이제 저런 게 있더라고. 밀수로 들어오다 걸리면 나라에서 세금을 더 물게 하든가, 아니 안 찾아가면 그 물건이 나라로 이속이 되잖아. 그때 나라에서 물건을 이속을 하면 그 물건은 어떻게 될까? 나라, 국가는 팔아야지. 그 국가가 그렇다고 시계 좋은 걸 갖다가 샀는데 누가 밀수해서 걸렸어? 근데 안 찾아가. 그 시계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 그건 말도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김포공항 세관이나 이런 데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밀수된 물건을 파는 게 있어야 되라. 그 파는 매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정말 싸. 그 밀수돼서 들어온 물건 중에서 안 찾아간 거니까 어떠니? 그건 이제 확인 딱 검증해서 파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가격은 되게 할인해서 팔겠지, 여러분, 그치? 근데 거기는 그렇게까지 하더라, 뭐냐면, 내가 물건이 없잖아? 물건이 없으면 내가 무슨 물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웨이팅을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이렇게 전화가 와. 그래서 이런 이런 물건이 나오는데 어떻게 살 의향이 있습니까?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검증까지 해서 파는 거니까, 그제? 근데 그런 거는 현명한 소비일 것 같아. 응? 그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그런 데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 응? 그런 데 가서 사는 것도 괜찮더라. 그래서 자, 버스타일에다 너는 뭐라고 돼 있어? 아, 스위스 아미 나이프는 대단히 유용하면서 버스타일은 툴 도구입니다. 그제? 다재다능합니다. 그 버스타일 스위스 아미 나이프를 생각하면 이게 칼을 이렇게 돌려서 쓰게 돼 있거든. 맞나? 오케이. 요까지 기억 잘하잖아. 자, 이제 교재로 와. 자, 문. 자, 지금 벌스버트에서 지금 6개 단어를 스미 각별히 빼서 얘기했어. 자, 기억 잘하고. 자, 머리 들어봐. 자, 웃음만 지우면서. 자, 그러면서. 자. 벌스버트의 의미가 뭐라고? 턴, 돌았을 때의 의미는 애드버스 뭐야? 반대로 돌아선 걸 얘기해. 근데 이건 특히 날씨하고 기억 잘해. 애드버스 매너는 악천, 어버션은 돌아선 감정, 반감, 적대감. 그치? 그래서 뭐 애니머시티나 뭐 하스틸러티 이런 단어 앤타고니즘 다 되잖아. 그리고 로드 어보미네이트 그치? 어떻게 기억하고 응? 그 다음에 에버허런스 앤머티 이런 단어들이 되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컨트러버스는 뭐지? 반대에 돌아서서 서로 이야기하는 입장을 얘기하지 뭐 그치? 여기 보자. 디버스 단어는 뭐예요? 돌아서서 멀리 쳐다보는 거 다양하게 볼수 있다는 거, 그치? 퍼플스의 단어는 뭐예요? 고개를 돌리는 것을 못 돌리게 딱 고정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걸못 보게 하는 거지. 고집 세고 완고한. 이거는 다양한 거에 어떻게 반대적인 입장인 거야. 근데 퍼시비어는 뭐하고 비교해? Persevere, 그치? 퍼버스다는 퍼스 몇 단어하고 비교해야 돼? 이건 뭐예요? 참다, 인내하다. 프리서브 단어는 뭐 보존하다고. 버스타일은 뭐지? 뭔가에 이제 스위스 아미 나이프 생각하자. 돌려가면서 쓰는 칼이 있잖아, 그치? 다재다능한 거. 자, 이제 교재 보자. 교재 969페이지 펴봐. 이제 969페이지 보면은 인포메이션의 단어를 주고 어원 폼의 어원을 주지 않았어?
폼은 어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어로도 많이 쓰는 거 아니야? 폼. 자, conformity의 단어 줄 한번 쳐주지. conformity. 디폼. 디폼은 D가 아래니까 형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 아니야? 디폼. D가 아래잖아. 그치? 그래서 뭔가를 훼손하다. formality, inform, 알리다, informative, 유익한 정보, perform, 수행한, reform, 개혁하다. reform의 단어도 워낙 많이 봐서 transform, 형태를 바꾸다. transformation, 변형. 처음에 conformity 단어 정도가 어디서 테스트 될수 있나? 나머지 단어는 어휘문제로 물을 수 있는, 그치? 그 정도의 난이도의 단어들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역시 많이 본 단어들이고. 자, 이건 conformity 단어 프린트 보자. 자, 뭐라고 돼 있어? 아, conformity 단어는 형태를 같게, 같이 하는 거예요. 컨, 함께. 폼 형태를 맞춰 갑니다. 그치? 그래서 뭔가에 순응하고 서로 닮아가는 걸 얘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컨포미티의 단어는 순응이나 유사 이렇게 쓰는 단어가 돼. 이 컨포미티 단어는 쪼개면 바로 될것 같은데. 이미지 봐봐. 컨포미티 해서 유사하고 일치하고 신봉하는 걸 얘기하지 않을까? 그지? 그리고 밑에 영어 보이니? 아, excessive는 지나친 거지? 지나친. 컨포미티는 그지? 지나치게 유사하고 형태를 맞추는 것은 is usually 일반적으로 caused by 약이 된다. fear of disappointment 실망의 두려움에 의해서 약이 된다. 그제? 그러니까 disappointment 실망하는 게 두려운 거야. 그제?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까지 컨포미티 한 거지, 그치? 그러면 어때? 이런 얘기지. 뭐 얘도 뭐냐면 저거지. 혼자 망하는 거 아니잖아. 다 같이 망하는 건데 뭐, 그치? 이런 거는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거잖아, 그치? 어떤 실망의 두려움, 그치? 그러니까 excessive한 컨포미티는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그치? 맞나? 그래서 컨포미티의 단어는 순응이나 복 유사 이렇게 쓰는 단어 되는 자 근데 교재로 와보자 보면 아 컨셉의 개념 관점에서 이제 주요 단어가 또 쏟아져 들어오는 어원이다 그치? Set, Sieve, Kept, Sieve 전부 다 가져가다의 어원입니다. Take의 의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Take 가져가다 이렇게 그치? 이제 거기서 또 주요 단어를 또좀 많이 들여다볼까? set, sieve, kept, 그치? sieve, 가져가다, take. 자, 보자. 처음에 어느 단어가 돼 있어? anticipate, 줄 쳐야지. 오늘 단어 배우는 것 중에 베스트 단어지, 그치? 캡션의 단어도 앞에서 끌어가는 건 그냥 표제 제목 아니야? 캡션. 캡티베이트. 캡처. 컨시버블. 컨셉션. 디시트. 디셉티브. 디스플레이. 익셉트. 익셉셔널. 임퍼셉트. 터블, 인스피언트 단어 줄 치고, 미니스플, 아큐파이, 퍼시브, 퍼셉터블, 프리셉트 단어도 줄 치고,
preoccupied, principal, receive. 자, 마지막 susceptible의 단어도 줄 치고. susceptible의 단어도 베스트 단어죠, 여러분들. 그치? 뭐, 워낙 기출로 많이 나와서, 뭐. 자, 선생님이 체크한 단어가 뭐예요? anticipate, 또. inspirant, 또. precept, susceptible. 이렇게 네개 선생님이 선택했어. 나머지 단어는 쭉 보면서 여러분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보고, 맞나? 그래서 그네 단어에서 특히 anticipate의 단어하고 마지막 susceptible의 단어가 오늘 배우는 베스트, 그치? 자, anticipate 하자. 자, 여기 보자. 이 단어가 문제로 걸려있지, 한 번은, 그치? 쪼개봐. 안티, 그리고, 씨프, 이렇게 가져가지 않네? 안티, 씨프, 이렇게 가져가야 되지, 그치? 근데 테이크, 씨프의 의미는 테이크 가져가도 의미인데. 근데 이 단어가 문제가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게, 머리 들자. 안티의 어원이 보이지 않냐? 안티가 무슨 의미지? 반대 의미잖아. 그래서 이 단어를 쫙 분석해버리면 반대로 가져간다니까 반대다 이런 의미잖아. 그게 아니라 이 안티는 프린트 봐봐. 안태 변형이야. 그러니까 안티가 아니라 안태. 그거 프린트 봐봐. 안테시페이트가 안티스페이트 이렇게 변형이 된 거지, 여러분. 그치? 안테는 뭐죠, 이게? 앞선. 이게 앞선의 의미지, 앞선. 그치? 잠깐 보자. 요 단어는 요 앞에 어원의 안티의 어원을 안티로 가져가면 안 돼. 안태. 요거의 변형으로 봐야 돼. 그래서 앞서 가져가다. 반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예상하다, 기대하다. expect나 predict.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가 anticipate의 단어는 anti가 아니야, ante. 요거의 변형인 걸잘 생각해야 되는? 맞나? 기대하다. 예상하다. 근데 물론, 예상하다라는 단어로는 뭐도 또 있었죠? prophesy 단어도, 그치. 예언하다, 예상하다, 프로, 앞을 내다보고 말하는 거 아닌가? 프로피사. 이 단어 너무 좀 어려운 단어 이제. 프리텔, 앞서서 말하다. 이런 단어 나오면 쉬운 거고. 프로피사, 그제? 안티스페이스의 단어는 잊어버리지 말고 정리 잘 해야 되는. 이건 안티가 아닌 안테. 이거 이제 변형이라는 거, 그제? 맞나? 그래서 잘또 결정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인스피언트 단어 한번 볼까? 인스피언트의 단어는 쪼개면 어떻게 쪼갤까? 인시프. 인은 여기서 부정이야. 아니다. 시프. 가져가다. 그러니까, 가져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처음 시초의 의미지. 처음 해보는 거네. 이게 돼 있지, 그죠? 그래서 인스피언트의 단어는 가져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의 의미가 되는 거야. 맞나? 그래서 그건 이제 스미 보니까 거기 뭐 인스피언트 단어 어떻게 설명해 놨는데? 안에서, 그지? 씨가 피다, 그지? 그러니까 처음 시초의 의미를 이렇게 해놨나 봐.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인스피언트 단어를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그 위에가 뭐 그치 이제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놓은 것 같아. 생명이 시작하는 순간을 연상하면 되겠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인스피언트, 그치? 그렇게 인상하지 말고 가져간 적 없어요. 이렇게 되면 되지, 뭐, 그치? 그래서, 처음, 이니셜의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지, 이니셜. 그치? First 할 때. 자, 그 다음에, susceptible은 뭐지? 여기 보자. susceptible의 단어는 어떻게 돼 있죠? 썰서브하고 같은 아래 아래. 그치? 아래로 가져갑니다. 여름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베스트 5 중에 하나지. susceptible, 그치? 이 단어가 시험에 가장 기출로 나왔던 베스트 5 중에 하나 아니냐? susceptible, 그치? 진짜 많이 문제네. 그죠? 그래서 어떤 것에 상처받기 쉽고 영향받기 쉬운, 그죠? susceptible. 그 밑, 오른쪽 이미지 봐봐. I am susceptible to cold. 나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이게 되는 거지. 감기에 영향받는 거니까, 얘들아. 그죠? 감기에 걸렸습니다. I am susceptible to cold. 이렇게 표현을 쓰지. 그죠? 그 오른쪽에 한 아가씨가 어때, 여러분들? 그치. 감기에 지금 걸려 있는 모습이지, 뭐. 그치? I am susceptible to cold. 그치? 동현은 씨 뭘로 접었어? vulnerable. easily affected. 그치? vulnerable이나, affected. 그치? 쉽게 영향받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자, 여기 좀 보자. 지금 세프셉트에서 이제 세 단어가 안티스페 인스피언트 서셉터블 세개 대표로 뽑았다. 금방 모두 뺐었지? 프리셉트는 지금 쌤이 줄만 쳐놓지 않았어? 요거 그냥 여기 보자. 앞서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져가는 거야. 얘들아, 사는 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 뭐야? 교훈이나 가르침이지, 뭐. 그죠?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져가주는 말과 행동 이야기들, 그죠? 프리셉트, 교훈, 맥심, 이런 거, 그죠? 가르침, 그치? 그래서 프리셉트의 단어도 사실 이제 같이, 이미지는 안 줬어, 이거는. 프리셉트는 왜? 면이 부족했어. 그래서 프리셉트의 단어는 그 대신 정리해야 되는 자 머리 들자 자 보자 세프트 세븐 캡트 세프 네 단어를 쓰면 베스트로 꼽았지 그제 근데 특히 엔티스페이트 서셉터 이두 단어 잘 봐야 되고 인스피언트는 뭐예요 앞에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인 거지 그제 프리셉트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앞에서 끌어가 주는 거야. 교훈, 가르침, 그치? 요거 꼭 기억 잘해야 된다는 anticipate는 뭐라고? 안테의 변형, 앞선의 변형인 거야. 안티로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그네 단어를 이렇게 교재 200, 969페이지에 지금 septive 해서 세프에서 이제 네 단어를 대표적으로 꼽았고 나머지 단어는 쭉 보면서 또 익혀주고 응? 됐나? 근데 전부 다 가져가다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 응? 그 단어를 연상해 가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하면 되겠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저기로 가자. 자, 접속사 편의 어휘로 가자. 천사 페이지, 천사. 천사 페이지 쫙 펴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뒤로 가서 이제 또 마무리 짓자. 잠깐 쉬었다 하자.